공격함이 오기 전에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마침 썰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두 이렇구나. 남은 게 없어. 니로 제압을 좀한 것이야. 배악께 뭐라고 변명을 한단 말이냐. 어서 태강령을 주셔서가 장군. 이놈들이 함대가 호텔이 닥칠 것입니다. 계속하라. 남은 조남들을 모두 제각시켜라.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도 안시성은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있다. 곧 고구려의 운명을 건 큰 싸움이 있을 것이다. 배후를 정비하라. 힘이 닿는 데까지 안시성의 후방을 지원할 것이다. 예, 장군. 정군, 대호를 승계하라! 부디 승리를 거두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니오. 어서 가시오, 조위어른. 보름을 곡기 구경을 못했소. 딸년도는 엊그제 되졌고 어린 새끼 하나 남았소. 기왕에 죽은 사람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오. 자고 나면 싸우다 죽은 자들보다 굶어 죽는 자들이 더 많이 쌓이고 있사옵니다. 장졸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씹으며 전투에 임하고 있사옵고, 백성들은 인육을 먹으며 술탈답지 않구나. 하늘의 자선인 우리가 어찌 중원의 오랑캐들에게 비록 잠시 곤궁하여 인육을 씹을지언정 천만년을 지켜온 이 기상을 내어줄 것. 지금은 눈물을 삼키며 이웃의 살점으로 연명하더라도 이 섬 안에서 최후까지 단 하나의 목숨이라도 남아서 그가 자랑스러운 고구려의 후임을 소리쳐 말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써 우린 제 몫을 다한 것이다. 우린 지금까지 훌륭하게 그것을 지켜왔고 그래서 이미 저들을 이긴 것이 우리의 기계를 보여줌으로써 저들은 이 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알겠느냐, 술탈? 예, 대왕이지. 바람의 조짐이 아주 좋다. 내가 일찍이 선문에서 천문을 공부할 때 익힌 것이 있지. 이틀 후면 좋은 소식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예. 당군의 동향은 어떠한가? 아직 대망리제 의도를 파악하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기를 보니 많은 비가 쏟아질 것 같아. 하지만 저녁 무렵엔 그칠 것이야. 예, 대망리제. 세상이 바뀔 것이야. 세상이. 시간이 없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너무 오래 붙들려 있어. 오늘도 아군의 전사자가 3천이 넘었다. 공성 장비들이 수백 대나 불에 탔고 고구려군의 타격도 막심한 줄로 아옵니다. 그렇겠지. 우리가 열이 죽으면 저들도 한둘은 죽을 테니까 하나의 답답한 일이 아니오. 그래도 공격을 멈춰서는 아니되옵니다. 토산이 다 돼가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닥달을 해야 하옵니다. 정신을 못 차리도록 말이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야간 공격을 대기시켜놨습니다. 오늘의 선봉은 누구요? 이적 장군이옵니다. 토산 전투를 대비해야 하오. 오늘은 무리하게 병력을 손상시키지 말고 적절히 적을 필요하게만 하라 이르시오. 예, 폐하. 아니, 기필하령 아닌가? 아,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전투에 임해 있더니만 이 어찌된 일인가? 그 배감석에서 입은 상처인가? 그러옵니다. 상처가 짓물러 뼈가 다 보이옵니다. 내 그런 줄도 모르고 싸움터에만 내보내고 있었어. 짐을 용서하라. 어린 말씀이시옵니까, 폐하?
장수는 마루에서 죽는 게 소원이라고 했사옵니다. 신은 내일 아침도 폐하의 영을 받을 것이옵니다. 반드시 소신이 선봉을 설 것이옵니다. 경과 같은 장수들이 있는데 짐이 무엇이 걱정이냐. 어서 상처를 돌보라. 망극하옵니다. 아니, 이게 누구인가? 천하의 용장 이사마가 아닌가? 배야! 허허, 이거 상처가 너무 깊구나. 그라옵니다. 이미 고름이 뼛속까지 근을 받고 있사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 아니 된다! 이사마는 우리 당나라가 자랑하는 장수이다. 어찌 이런 고름 따위가 천하의 용장을 해할 수가 있단 말인가? 보자 이사마, 내가 보아주마. 아니옵니다 배야. 이미 신은 어디 보자. 내가 구름을 빼주마. 배야. 아니 대합니다. 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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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게 지혜의 잘못이다. 죽지 마라 이사마. 내가 살려주마. 절대로 죽지 마라 이사마. 어차피 신은 죽사옵니다. 신은 감은 이래 이만한 영광이 없었사옵니다. 바라오건대 부디 저 안시성을 함락하시고 연계성분의 몸을 빼시오소서. 오냐, 내 약속. 이사마! 이사마! 경의 소원은 잊지 않을 것이다. 경의 장례는 저 안시성 안에서 국장의 예로 치르게 될 것이다. 이번에 고구려군의 주장은 누구인가? 난 당나라 장수 이적이다. 대망리지 연계소문은 어디 있는가? 나를 찾는가 이적? 어느 장수부터 내보내겠느냐? 이쪽은 나의 부장부터 내보내겠다. 저들의 호기가 저토록 당당한데 누가 먼저 나가서 저들의 얘기를 꺾을 것인가? 저쪽에서 부장을 내보내는데 우리도 적절한 맞수를 보내야 격이 맞지 않겠사옵니까? 군부장! 영광이옵니다, 성준님! 고구리의 절개는 반갑구나! 내가 오늘 너를 이겨야 제대로 된 장군 소리를 듣게 된다! 서누라 이 오락기롱! 나의 창팔 사물을 받아라! 내 전태가 상대하지 마! 오늘은 어찌하여 이렇게 한가롭게 건물만 관전하고 계십니까? 도산 결전이 내일이야. 군사들을 시기하는 폐하의 영이 계시었어. 정말 징그러운 놈들이 옵니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이 끌려다닌 얘는 처음이 아닐런지요. 그러나 이제 그 끝이 보이고 있네. 폐하께서 어떤 분이신가? 마음을 정하시면 꼭 끝을 보시는 분이 아니신가? 너무 많은 장수들을 여기서 상하게 했소. 도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겠소. 우리는 그동안 승승장구했어요. 저 수나라에 문제와 양제가 거듭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우린 또다시 그런 전차를 밟지 않으려고 갈고 또 갈고 닦고 또 닦아서 온 전장터가 아니오.
그런데 이 하찮은 성에서 발이 묶여버렸어. 벌써 석 달씩이란 말이야. 추위가 오고 있어. 고구려군은 청해 전술을 써서 성 밖에는 곡식 한 톨도 안 남겨놓았어. 쟤만 다 알고 있어. 우리의 병참기지인 요동성에도 곡식이 다 떨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곳에도 불과 며칠 온 뿐이요. 아니 그렇소, 처남. 그래도 저 안시성의 고구려군보다는 저희들 사정이 훨씬 좋사옵니다. 이제 불과 하루 남았사옵니다. 저 토산을 넘는 건 말이옵니다. 그렇게 되겠지. 이를 말씀이시옵니까? 무려 연인은 50만 명이 동원되어 두 달을 쌓은 이 토산이옵니다. 영명하신 폐하께 없어 장안에 내시 최후의 방책이시옵니다. 잘 될 것이옵니다. 그렇겠지. 연계 소문을 반드시 사로잡으실 수 있을 것이오. 연계 소문을 꼭 만나야지. 암! 각오해라. 너의 목은 내 것이다. 받아라! 박기로 우리 쪽이 몰리고 있어. 누가 나가서 우리 부장을 구하겠는가? 쌍검아, 나가 보겠느냐? 목숨을 주고받는 자리여, 낭자군을 내보낼 수는 없소이다. 성주님, 저희도 장난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옵니다. 쌍검아, 나가라. 예, 장군. 내가 상대하마. 넌 계집이 아니냐? 썩 물러가거라. 한말 말고 받아 부어라. 생겼구만. 대단해. 누가 나와서 저 계집을 사로잡아보겠느냐? 막 부장! 대적해보겠느냐? 그렇잖아도 영을 기다렸사옵니다. 가라! 헤야! 요만한 돼지! 받아보거라! 아무리 그래도 오라버님의 수하분들만 하겠사옵니까? 아니, 상당한 무예다. 비록 조의 공부는 못했지만 지우천왕께서 전수하신 검법을 익혔사옵니다. 재미있는 아이옵니다.
어디까지나 약속을 했던 검투가 아니었는가? 격식을 차릴 필요가 있어. 부장들로는 아니 되겠네. 과장군, 생각이 있는가?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폐하? 진영에서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계집아, 넌 오늘 운이 좋았다. 하지만 대단한 무예다. 잔소리가 많구나. 별판을 내고 가거라. 그러고 싶지만 어찌 군령을 어기겠느냐. 또 보자꾸나. 다 잡은 계집이 온데 어찌 돌아오라 하시옵니까, 폐하? 명령을 좀 쉬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한 것이야. 오늘과 내일 낮까지는 장졸들 모두 편히 쉬게 하라. 곧 대전투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야. 우리 전 장졸들의 수군이 풀리는 날이 될 것이옵니다. 우선 군사들을 배불리 먹이라. 대부의 말이 잠시 안에 들어가 쉬셔야겠사옵니다. 허세 열어날 때 주무시지도 않고. 그런 소리 말게. 이곳도 엄연한 전선이나 마찬가지일세. 나 역시 이곳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하면서 전투를 하는 것이야. 어찌 잠잘 것을 다 자면서 전쟁을 한단 말인가. 그에 비가 쏟아지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최후의 대결을 앞두고 잠시 열기를 식히라고 하늘이 주시는 비가 쏘이다. 최후의 대결이라고 하셨사옵니까? 그렇네. 말 그대로 최후의 대결이지. 놈들의 도산이 거의 다 완성되었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이 세민이 토산을 쌓자마자 대망리지께서 목책을 높다랗게 올리셨다지요. 왜 하필 주군께서 목책을 올리셨을꼬? 아, 이렇게 답답해서야 나원. 우리 주국께서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을 생각해내신 것 같단 말씀이야. 드디어 저들의 토산이 완성되었어. 그리고 지금 적군은 최후의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토산은 숲이었고 인위적으로 쌓은 것이라 길이 미끄럽고 오르기가 가파로우며 비에 매우 취약하고 오르면 오를수록 위쪽에는 좁고 가파래서 군사를 많이 주둔시킬 수가 없어요. 실로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는 비요. 이 비는 오늘 밤쯤이면 그치게 될 것이, 그러고 나면 곧 최후의 전투가 시작될 겁니다. 이번 전투는 당군이 먼저 공격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갈 것이요. 그리고 선봉은 조이 부대와 함께 내가 맡겠어. 어찌 대망리지께서 선봉을 맡으신다는 말씀이시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대망리지께 여기서는 폐하를 대신하여 고구려의 전투를 관장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어찌 이런 전투에 손수... 조연이들아, 난 오래전부터 당황제 이세민과 더불어 오늘의 상황을 기다려왔던 사람. 이세민은 그의 신하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세의 영웅이오시다. 그는 어려운 전투일수록 앞을 서는 사람이라. 따라서
이 최후의 전투에도 분명히 이세민이는 그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낼 겁니다. 아울러 우리한테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의 수는 많고 우리의 수는 적지만 이번 토산 전투는 숫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투가 될 것이. 우린 나름대로 오랫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어. 다행스러운 것은 이세민이가 우리의 저의를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오시다. 지금 토산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고보계 장군이 토산 정상부의 경계병들을 지휘하고 있어옵니다. 명을 내리신 대로 군의 장수들이 폐하를 보좌하여 선봉에 설 것이오. 남은 장수들은 자신의 부대를 각기 통솔하여 그대로 토산으로 올라 안치성으로 입성하게 되었사옵니다.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런 게 소문 말이야. 모든 것을 포기하였을 것이오.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오. 모두 토산 위에서 죽을 것이다. 토산을 점령한 후 우리는 즉시 당황제 이세민을 잡는다. 그는 틀림없이 선봉에 있을 것이고 중앙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토산인은 좁고 길은 가파르다. 저들이 수십만 대군을 가졌다고는 하나 토산 위에는 1천 명도 채 설 수가 없다. 우리는 저들을 밀어붙이며 산 허리까지 공략할 것이다. 공격 대형을 갖춰라. 공격 대형을 갖추어라. 설벽이 넘어오고 있네. 짝스럽게 웬 소란들인가? 저건 긴급을 알리는 소리가 아닌가? 산 위에 무슨 일이 있는 게야? 것들이냐? 공격들은 활을 쏘아라! 방책이 무르는 길을 막는단 말이냐? 장군, 급변이 일어났사옵니다. 고구려의 연계소문이 조위군을 이끌고 토산이를 점령했사옵니다. 어떻게 그 성벽을 넘어 왜 토산을 건너올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쪽에서 쌓은 목책이 실은 오랫동안 위장된 채 만들어진 나무 다리였다고 하옵니다. 무엇이라? 그럴 수가? 연계소문, 이런 개소문이가 개가 아니냐? 예, 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여기에 소문이 토산을 넘어왔사옵니다! 이리로 오고 있사옵니다! 나는 대당의 황제니라! 어찌 내 소문 따위를 피해서 도망을 칠 수가 있단 말이냐? 고구려군은 얼마 되지 않는다! 대오를 정비해라! 대오를 정비해! 대오를 정비하라! 이게 이 때를 할 수가 없게 됐구나니까. 야! 조심할 수 없어서! 야! 전쟁을 피할 수 없어서! 피할 수 없어서! 야! 이세민이를 잡으러 갈 것이다. 말을 따르라. 진동하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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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 이세민이 가고 있다.
이재민이 여기 있다! 이재민을 잡아라! 재민아, 내 화살을 받아라!